기부 물품을 통해 나눔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. 바로 아름다운 가게인데요. 이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천안 쌍용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. 옷과 소품은 물론 각종 식품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.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기증한 것들입니다.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판매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합니다.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라든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나누어서 재고 물품들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기부하는 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이 되고 있고요.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지구 환경 변화를 조금이나마 더 낮출 수 있으며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 쓰는 청바지로 만든 가방과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지갑 등 업사이클링 제품은 물론 사회적 기업, 장애인 재활단체 등에서 만든 공익 상품을 통해 다양성도 확보했습니다.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고 기부를 통해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손님들도 호응이 좋습니다. 아이가 어려서 그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묶음으로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요. 저희는 쓰지 않지만 남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기부하고 취지도 좋고 또 자원을 또 이렇게 리사이클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같은 아름다운 가게의 나눔 선순환에 뜻을 함께하기 위한 기업들의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그 사회 공헌에 관한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저희가 이제 11년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가게가 인연을 맺어서 그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번 뭐 이런 그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또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단순한 물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. 나눔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.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.